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식당 계절 메뉴 이야기입니다. 한식이나 양식당, 소바집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메뉴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파릇파릇한 봄나물이 올라올 때 튀김이 너무 맛있고, 여름 채소나 청귤로 만든 요리도 색감이 아름다우면서 열을 식혀주기도 합니다. 가을에는 추석 제사상에 올라온 음식들이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고, 겨울에는 김치로 계절 메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잘 익은 김치는 어느 음식이나 잘 어울리는데요. 튀김에 김치를 넣는 아이디어나 김치소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녹두나 들깨, 참깨를 갈아서 걸쭉한 농도를 주기도 하고, 예쁜 꽃들이 피어날 때는 완성된 상태로 보여주면 손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한입의 꽃잎으로 음식의 격이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김치소바는 시그니처 음식이 될 수 있는데요. 대신 잘 익은 김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원한 김치소바는 주당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메뉴로 겨울 한정 김치소바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지속하기 쉽고 지역에 따라 유명한 김치를 선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 음식 중에 동그랑땡과 소고기 산적, 튀김류의 인기가 압도적일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전분이나 들깨로 농도를 준 후 동그랑땡을 퐁당 빠뜨리면 일식에서 부르는 이름으로는 앙카케 동그랑땡이 되고, 중국집에서는 난자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즈음의 따뜻한 계절 메뉴로 어떠신가요? 우리나라 소바집은 메밀을 직접 가공해서 면을 만드는 곳이 드물다 보니 시즌 메뉴로 변화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타 소바집에서는 가을이 오면 햇메밀 소바를 우선 선보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몸에 좋은 버섯은 종류가 많아서 파티를 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튀김이나 볶음을 추가하면 가장 맛있는 버섯 요리가 되며 소바나 다른 메뉴와 매칭시키기 쉽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소바집 중에서는 벚꽃을 주제로 소바를 만들기도 하고, 녹차를 선택해서 색을 바꾼 가와리 소바를 내기도 합니다. 지역에서만 만들 수 있는 치케모노를 이용한 소바도 인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